이재명은 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첫 자전적 에세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 사이다 시장 이재명이 말하는 나의 인생, 나의 혁명. 공약 이행률 전국 1위. 무상복지 지원, 청년수당 지급 등 성남시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온 이재명 시장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적극 활용하며 시민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장이자 정치 변방에서 할 말은 꼭 하고야만은 발언으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독특한 행보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정치인이다. 그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인으로 부상한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간의 행보에서 이 사람이라면 할수 있다는 신뢰를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정치인 이재명의 첫 자전적 에세이다. 2016년 8월부터 기획되어 시정 활동 중에도 틈틈이 기록하고 준비한 이 책은 이재명 시장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전부 담았다.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접했던 정치 행보와 공약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우리가 몰랐던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내밀한 삶, 진실한 생각과 세상을 보는 철학을 오롯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장애를 입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굴곡진 삶, 인권 변호사가 되어 시민운동에 가담했던 일, 두 번의 낙선 후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정책을 수행하며 겪은 어려움 등 이재명 시장은 자신만의 목소리로 고난과 극복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치인으로서의 생각과 고민도 함께 담았다.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고난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 철학을 통해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내고야만은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이재명. 저자 이재명은 1964년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동마 고무 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시작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의 왼쪽 팔뚝이 찍히는 산업재해를 입어 장애 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군대도 면제되었다. 17살 사춘기 시절 장애인이 된 처지와 암울한 현실의 비관,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죽을 힘으로 살자고 작정하고는 처절하게 공부했다. 1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1982년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접했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헌신했다.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그는 여의도 정치의원은 거리가 먼 신선하고 파격적인 행보로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들이 지지를 얻었다. 계파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행보, SNS를 활용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시민의 복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직원을 마다하지 않는 그를 사람들은 사이다라고 불렀다. 2017년 1월 23일, 어린 시절 일했던 성남시 상대원동 시계공장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제 꿈이 곧 국민 여러분의 꿈이라는 말과 함께 이 책은 10대 초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노동자로 살던 시절부터 검정고시, 사법고시, 인권운동, 지자체장 선거를 거쳐 성남시장이 되기까지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나는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순간이 온다면 기꺼이 싸우는 사람,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저 사람이라면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첫 자전적 에세이.